안녕하세요. 나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채널 A 금쪽 같은 내 새끼 촬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장영란 씨, 홍현희 씨, 정영돈 씨 함께 촬영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또 촬영 끝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댁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동안 아이들이 한 18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 같은 거 저 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시설로 가지 않고 위탁 가정으로 갈 수 있게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탁 가정을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애긴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 위탁 가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도 싶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너무 예뻐요. 야, 너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얼마나 고생했죠?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이모가 안아줘볼까?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유 그래. 아유 예뻐라. 어머 까라 감기네 그냥. 이뻐. 어머 우리 사장님, 아이고 이뻐라. 아유 고생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바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위탁 가정으로 와서 밤에 울어도 누군가가 안아서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1호 위탁 가정 대기예요. 아 이뻐라 우리. 그나저나 몇 년 만에 이렇게 신생아를 낳는지 가슴이 떨리는군요. 너무 이뻐요. 진짜 꽉 끌어안고 싶다. 아 이뻐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워낙 입양 쪽이나 이런 위탁이나 아기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전 직접 솔선수범해서 위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베이비박스에 그러면 그동안 몇 명의 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1800명이 넘는 아기들. 예. 지금 매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요. 그렇죠. 예. 그중에 감사하게도 한 500명의 아기들은 이종락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요. 예.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사에 정말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연들이 있는 어머니들은 그 아기들을 직접 양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1300명은 시설에서 다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입양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친생모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양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바로 다 보육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설에 있는 거죠. 그럼 10년 전이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애는 10살이 된 거잖아요. 지금 거의 예, 초등학교 네,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예, 네네. 예. 오늘 우리 오 대표님 댁에서 본 아가가 네네. 처음으로 네네. 그리고 오 대표님 가정이 첫 위탁 가정으로 그렇게 됐죠. 네네. 근데 가족이 몇 명이시죠? 저희가 다녀가 5명인데 셋째 딸이 굉장히 아기를 잘 보고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가 가슴으로 낳은 네, 쌍둥이 네. 쌍둥이 딸. 예, 입양한 쌍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예. 셋째 딸이 어디 친구들하고 네. 갔어요. 그러니 한참 놀라시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하면서 예. 쌍둥이들이 아까 기저귀 갈고 전매기고 이제는 아가가 내 차지다. 예. 그래서 예. 다자녀가 누리는 복들이 이런 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기가 와도 저희는 여러 명이 나누다 보니까 너무 네, 좋군요. 네, 네, 편안하게. 한 명
명의 아기를 7명의 가족이 사실 돌봐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서는 한 명의 양육사가 7명 훨씬 이상의 아기를 돌봐야 되니. 맞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신 분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오래 있다 퇴소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분들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감옥에 넣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감옥이라고 네, 그 제가 아니야 그 말은 너무 과하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육사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네. 얘기하는 게 그러면 감옥이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거다. 근데 보육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집단 보육의 특성상 각 아이들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한 것은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맞아요. 바깥에서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느낀 거니까 뭐라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네네. 없는 거죠. 물론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육원에 있을 적에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돌이키기 어려운 추억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보육원이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면 뭐해요 내 부모가 없는 걸 1대1의 사랑을 나한테 주시는 엄마가 없는 걸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그렇구나 어찌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아동을 장기로 보육하고 있는 나라가 아예 없어요 아동 일시 보호시설만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말 어쩔 수 없으면 6개월 그래서 시네라 배우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 자체도 어떻게 해서든지 위탁가정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베이비박스의 아동들이 어찌 보면 입양대상 아동인데 시설에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막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 때 그리고 아기가 어린 두 살까지가 사실 이 아이의 뇌발달과 애착의 네. 형성에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가장 하죠. 중요한. 특히 신생아 때부터 아기 때. 맞아요. 아기들이 뭘 알아 하지만 아기들은 자신의 욕구를 다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바로 보면서 어휴 기저귀가 젖었어. 아유 배가 고파. 이렇게 안아주고 눈맞춤을 해주면 그렇죠. 아기가 애착과 신뢰가 생기면서 이 전두엽이 특히 발달을 네. 하죠. 그런데 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잘못된 반응이 오고 하면 아기의 뇌 발달은 잘못되거나 늦어질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애착은 만약에 주 양육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럼요. 네, 너무너무 거기서도 중요하죠. 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아예 신생아 때 애착 형성을 하지 못했던 아기는 나중에 애착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위탁 너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갓난 아기가 2개월 또는 3개월 된 아기가요 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울어도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도 안 마주쳐요. 맞아요. 우리 예은이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네. 안 울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요 한 달 정도 아니면 1, 2주만 그렇게 반응했을 적에 바로 반응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는데 위탁가정, 입양가정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우는데 우리 아기 얼굴에 꽃이 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 아기들의 얼굴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아니 그럼 보육원 그래서 입양돼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사실 보육원으로 가고 나면 보육원 원장님이 보호자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상태에서 입양되기는 쉽지 않은 건 거죠. 전국에 지금 260개의 보육설이 있습니다. 예. 중에 6곳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전혀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정부의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입양 보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 나머지 대다수의 보육원은 그냥 보육원에서 직접 보육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호하는 걸로 결정하셔서 저희들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 6곳에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보육시설도 그분들이 실제로 입양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바로 입양기관에 갔을 때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은 가장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셔야 되는데 그 6개월 이전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입양가족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것을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속히 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될 수 있게 도와달라 하고서 요청했던 게 지난 3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건 그동안 이 일시위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정이 모였었는데 그중에 진짜 된 가정은 몇 가정이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네. 베이비박스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서울 시민이어야 됩니다. 아, 경기도 안 돼요? 네, 경기도 안 돼요. 행정 관할 구역 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대로 계속 예, 요청할 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그래서 서울 시민으로 한 60가정을 연초에 모았었는데 실제로 최종으로 준비되신 분은 4가정밖에 안 돼요 현재. 에? 60가정 중에 4가정? 네네.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일시위탁 가정이 필요한데 예.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방송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네. 사실 나도 위탁가정이 돼볼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분들께 우리가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위탁가정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할 일은 1577-140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건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할 텐데요. 5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네. 5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주세요. 네. 그 리스트에는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는지 국가의 입장에서 확인하고자 저의 범죄 경력 당연히 조사해야죠. 여러 가지 제 모든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것을 다 열심히 적어서 냈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자랄지를 위탁될지를 예. 네, 확인을 하고 다 승인이 되면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을 주시죠. 아기가 네. 있는데 위탁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네. 라고 얘기하면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네. 하면은 저희가 서울시 아동일시보호센터에 가서 그 아기를 저희들이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사인을 네. 하고 이제 받아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짧은 시간 때는 2주 또는 길게는 6개월까지 네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현재 저희 소망하기는 두 달 내에 이 아이들이 다 입양 대상이 되게 저희들이 네.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아이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가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0세부터 3세까지 일시 위탁입니다. 네네,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구글 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께서 이 구글 폼에 먼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지역별로 모아서 네. 저희가 오히려 위탁가정 지원센터를 함께 돕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도 지금 신청해주세요. 지방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많이 모이면 저희가 또 그래도 2만 분들이 맞습니다. 준비가 네.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네.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네. 지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일정 대상 사람 이상이 모이면 몇 명이? 네, 몇 네. 명이 모이면 그 장소까지도 가주겠다 라고 너무 좋죠. 네, 그렇게 말씀을 네. 주셨어요. 교회도 좋고 성당도 좋고 네. 아니면 뭐 덜도 좋고 내가 어떤 공동체가 있고 네, 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인원들을 모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개인도 좋고요.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 나가죠? 입양선교센터의 자세한 거는 물어보셔도 돼요. 기본적인 서류나 네. 공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다가 예. 문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나 아니면은 예. 1대1의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사실 입양이 아니고 어떻게 네. 아기랑 헤어져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난 입양을 해도 위탁은 못할 것 같아서 헤어져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기가 우리 집에 아무리 조그만 아기지만 왔을 때 웃음이 없이 표정이 없이 왔는데 네. 우리 집에서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될 때 네네. 이 아이 얼굴에 꽃이 피는 거 네네. 진짜 웃음이 생기는 걸 보고 네네. 그렇지 내가 네. 이 아이의 웃음을 찾아줄 수 있다면 네네. 내가 얼마든지 이 헤어짐의 아픔을 감당하겠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아 정말 그 글을 읽고 아 그래 입양만이 아니라 위탁이 이렇게 그래요.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헤어짐의 전제지만 네 너무 아프지만 네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들은
쉰들러 리스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법은 바뀌었는데 이 아이들이 갈 가정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지금 보시고 아 그래 내가 입양은 못하지만 그리고 장기 위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베이비박스에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도울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구글폼에 꼭 신청서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육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경험자로서 좀 참가도 해야겠다 해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일로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자주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댓글들은 다 읽어보거든요. 댓글들 읽어보면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물론 제가 신의 라이프니까 제 사는 얘기들, 뭐 간단한 요리들, 또 좋은 것들 뭐 이렇고 그것도 영상에 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 많이 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위탁 가정들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조만간 또 바로 인사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